재낭하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며 생명이 생길 경우 그 종족을 절대 간섭하지 않죠. 하지만 아몬은 이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제이나가들은 이런 아몬을 공격했고, 아몬은 공허 속으로 사라졌죠. 그는 언젠간 다시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충신, 나루두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망할 놈의 유무, 무슨 설명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까딱 잘못하면 전 우주의 시공간 연속성이 깨질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인 줄 알아, 타이커스. 중추석은 칼날 여왕을 인간으로 되돌리거나 아이어에서 아몬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특별한 조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중추석이 탄생한 시기는 차원장인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이 중추석은 제나가로 승천한 자들을 시험하는 퍼즐 조각입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중추석 조각을 모아 하나의 기둥을 만들어내고 이 유물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연구합니다. 중추석이 울나르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아낸 종족은 그 중추석을 가지고 울나르로 향합니다. 많은 사이오닉 에너지를 저장해둔 중추석은 에너지를 발산해 잠들어 있는 제나가를 깨우고 곧 중추석을 알아낸 자들은 제나가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나가가 말하는 순환이죠. 유물은 사이오닉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수, 물질, 정보, 의식 같은 것들을 모두 빨아들여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차행성의 주변 적은 무리를 없애고 칼날 여왕을 인간으로 되돌린 것도 그들의 정수를 빨아들인 것입니다. 이 중추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 나루두였습니다. 종족 전쟁까지는 사미르 듀란, 이후의 테란들에게선 에밀 나루두라고 불리는 사내였죠. 그는 초월체가 프로토스를 흡수하는 것에 실패하고 난후 종족 전쟁부터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여기는 연합 저항군 소속 사미르 듀란 중위입니다. 그는 종족 전쟁 시절 유이디를 도와 테란 자치령을 약화시켰으며 또 칼날 여왕에게부터 유이디와 프로토스를 괴롭혔습니다. 아, 제독님. 실례지만 누구를 좀 소개하고 싶군요. 듀란! 이 자식! 마지막에는 칼날 여왕이 차알레프의 새 함대에 공격받는 와중에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죠. 새 함대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승리했지만 분단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맙니다. 이 전투가 종족 전쟁 마지막 전투였으며 이후에 세 종족은 가급적이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두 종족은 패배했으니 피해가 장난 아니었고 적어도 본진에서 싸운 상태라 받은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듀란은 후에 있을 전쟁에 걸림돌이 될 세 종족의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이 틈을 타 사미르 듀란은 많은 구역에서 혼종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예 모습을 에밀 나루두라는 다른 인간으로 변신해 테란 자치령과 협력해서 메비우스 재단을 설립했죠. 그는 칼날 여왕을 죽이고 싶어하는 아크투러스 맹스크에게 관심이 가는 정보 하나를 전해줍니다. 중추석, 테란 입장에선 제나가 유물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모두 모아 합쳐서 발동시키면 칼날 여왕을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요. 아크투러스는 적우 군단을 해치우고 겸사겸사 그 여자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루두는 이런 맹스크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칼날 여왕을 인간으로 되돌리는 것은 나루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제나가 유물 중추석이 차행성에 있는 칼날 여왕의 에너지와 적의 정수를 빨아들인 덕분에 아몬을 깨울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모였죠. 그 이후에 이용 가치가 사라진 캐리건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라툴이 목격한 이름 없는 위성에서 실험하고 있던 혼종 연구가 나루두의 손에 의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맹스크는 혼종을 자신의 무기로 써먹을 생각이었지만 그 맹스크조차 나루두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루두가 혼종 연구에 집착한 것은 아몬의 몸으로 삼을 육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몬의 힘을 담을 수 있는 강력한 몸, 그것은 바로 혼종이었죠. 초월체의 몸을 제물로 만드는 그의 육신은 혼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나루두의 본심을 알았다면 협동전 맹스크처럼 아몬에게 맞서 싸웠겠지만요. 어쨌든 자치령의 지원으로 스카이거 기지나 레반스카 등 굵직한 혼종 생산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멀쩡한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저그와 프로토스 표본을 구하기는 정말 쉬웠고 이 연구단체에 표본을 준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혼종 연구를 도왔던 겁니다. 레이너 특공대처럼 말이죠. 중추석의 칼날 여왕의 에너지가 아몬을 살려내는 것에 쓰였으니 레이너 특공대가 아몬 부활을 도와준 것이 되어버렸는데 맞긴 맞지만 칼날 여왕의 정수를 한번 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순수한 정수와 순수한 형태를 가진 종족만이 제나가로 승천할 수 있었는데 칼날 여왕은 힘은 강했지만 아몬의 영향력이 미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만든 초월체가 아몬의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선 제이나가로 승천할 수 없었습니다. 초월체부터 시작된 저고군단과 프로토스가 제이나가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죠. 그들은 이미 아몬의 손길이 닿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추석으로 인해 아몬의 흔적이 깨끗이 씻겨나갔고 캐리건은 순수한 원시저그의 정수를 받아 제이나가로 승천할 수 있었죠. 레이너 특공대가 인간인 캐리건을 지켰기 때문에 캐리건은 살아남았고 그녀는 온 우주를 구했습니다. 목숨 걸고 칸날 여왕을 지킬 사람은 레이너밖에 없었으니까요. 이후에 아몬을 중추석으로 가둬버리고 식령삭을 제거해 아몬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자신이 존재할 칼라가 없어진 아몬은 공허 속으로 도망가 버렸죠. 나루도 계획은 나쁘지 않았지만 입방정만 어떻게 했다면 좋았을 겁니다.